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대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부딪히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 땅을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열한 지파는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주셨다 그랬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 싸움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의 손에 가나안 땅은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렇게 유다로 지은 이유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뜻이 유다입니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사람을 찬송합니까? 아닙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의미로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 유다는 본래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야다에서 유래가 됩니다. 야다라는 말은 내 던지다,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다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그 유래가 야다라는 의미는 내던지다. 누구에게 내던집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출발된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불을 끌어내린 적 없습니다. 위대한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세 때에 형들에 의해서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정확하게 창세기 37장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에 베냐민 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전부 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배다른 형들인데 이들이 모함을 하고 계략을 짜서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리고 하는 말이 손대지 말자. 누가 살려줍니까? 유다 한 사람이 살려줍니다. 유다 때문에 구약의 요셉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한 사람만 요셉을 살려주자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간 후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로 이 애굽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에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풍년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그들은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습니다. 이때 그들 앞에 서 있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형제 요셉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느냐면 친동생이라고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베냐민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을 때 이 요셉은 고의적으로 각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자루가 있었습니다. 그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잔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 말하면서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애굽에 붙잡아 두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베냐민을 그대로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 사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유다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저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고 했습니다.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로 팔려갈지 모릅니다. 유다 한 사람만 나서서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형제들마저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유다는 주님의 품성,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 가장 앞줄에 가장 맨 앞에 홍보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홍보석이 바로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넷째가 첫째가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믿은 사람도 먼저 믿은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입니다.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첫째 둘째보다도 셋째 넷째가 첫째 둘째보다 먼저 앞서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사회 지위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형제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첫째 둘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어도 믿기는 먼저 믿었어도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는 넷째로 태어났지만 첫째 자리로 가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실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형제의 찬송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형제 중에서 너가 가장 나에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야. 너는 오히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무슨 말씀합니까?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너는 모든 형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멀리 보지 말고 내 가정을 보셔야 합니다. 주고받는 대화 속에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죽여버립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실패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패를 했어도 격려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감히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모든 동물 중에 왕입니다. 너는 왕 같은 자다. 새끼란 말은 젊다는 뜻입니다. 너는 젊은 사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가장 왕중 왕이라고 하는 동물의 왕 사자 같은 그런 사람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뭘 했습니까?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뭘 했습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항상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자손을 많이 두게 됩니다. 자손을 많이 두는데 자손을 많이 낳았다 해서 많이 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범사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의 몸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74,600명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4,600명, 열두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자손을 두게 됩니다. 자손이 끝없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행진을 할 때는 열두 지파 가운데 행진할 때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를 제1대에 세울지니라. 1대가 가장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들 앞에 가장 앞에 섭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대표가 됩니다. 어디서 출발됩니까? 이 자손의 축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 사실을 성경은 이 사실에서 대단히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다라는 사람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장 2절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면에 지금 유다 옆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유다와 대조적인 사람을 성경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도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 사람, 정반대의 얼굴을 유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다 유다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의 얼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장 2절 말씀에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이 땅을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적각 유다는 행동을 합니다. 하는데 사사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의 형입니다. 이 유다의 형 시므온은
야곱에게 열두 아들 가운데 이 시몬은 둘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성경은 이상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1장 4절부터 등장되는 내용은 분명 지금 가나안과 싸우는 사람은 유다와 시몬인데 그들 군대가 같이 지금 싸우러 연합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장 4절에는 유다가 올라감에 시몬 이름은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사사기 1장 9절에 보면 유다, 사사기 1장 10절에도 유다, 사사기 1장 16절에도 유다, 사사기 1장 18절에도 유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장 19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니라. 시몬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유다와 시몬이 함께 있으니라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시몬과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시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유다 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분명히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에 유다와 시몬이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몬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해버립니다. 시몬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누이 동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 추장이라는 사람한테 급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의 동생인 레비를 불러다가 계략을 짭니다.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가서 자신의 누이 동생 디나를 급탈했던 장 본인인 세겜 추장을 죽였을 뿐 아니라 예매하게 아무런 이 일과는 관련이 없는 이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합세했던 이 시몬이 공범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대조합니다. 살리는 사람 옆에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살리는 자 유다 옆에 죽이는 자 시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 안 둡니다. 교회 안에 시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교회 먼저 믿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었으면 어른답게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 믿음 동생들 되는 이 시몬 동생 레비를 오히려 선동을 하게 되고 오히려 죽인 일에 앞장서는 이런 먼저 믿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 번씩 드릴 때마다 양파가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벗겨져야 됩니다. 나의 모습은 점점 육의 것은 벗겨져서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사람들을 항상 죽이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희생하면서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살리는 사람은 유다에게는 74,600명 성경 분명히 숫자를 기록한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59,300명 자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수기 26장 14절을 보게 되면 40년 만에 2만 2,200명으로 자손이 줄어져 버립니다. 3만 7,100명이 40년 만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자손이 축복을 받았지만 40년 만에 3만 7,100명의 자손이 죽어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고 그리고 내 가정에 가면 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가장이고 아버지 어머니 자리, 교회 나오면 직분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 자손이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전부 지적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감사주거나 덮어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덜쳐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9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몬의 자손들이 훗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시몬의 자손들은 그 기업이 유다의 자손들 중에 취하였으니 그러면서 유다 자손들은 기업이 너무 많은지라, 성경에 너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라는 표현이 뭐냐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엄청난 땅의 축복과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반대로 시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자손은 유다 자손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취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받은 복을 누리는 그게 얹혀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로 먹습니다. 짜투리 땅을 띄워줬습니다. 유다 자손들 때문에 시몬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다 한 사람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항상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사실 한 가지를 보시고 감동을 하세요. 너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대단히 우리 주님은 온유하세요. 그분은 사랑 자체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의 자손들은 대단히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조상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자기 입술을 절제해야 될 것이,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헐뜯지 마십시오. 그러기 전에 나를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내가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남을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판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다.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왜 도둑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도둑질합니다. 전부 하나님 것인데 전부 다 도둑질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이 도둑 사탄 마귀를 가르쳐서 그는 도둑질하는 자요 그리고 그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려 하는 것 뿐이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바로 시몬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죽이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멸망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요한 1서 4장 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던 주님이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결론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사랑이 어디까지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운명하실 순간이 다가옵니다. 머리에는 수많은 수백 개 가시채가 가시가 머리에 씌워져 있습니다. 여권이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6시간 십자가에 또 달려 계시던 주님의 모습은 손과 발에는 못으로 바뀌셨습니다. 심한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입니다. 6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된 우리 주님 몸은 피가 전부 다 말라붙어서 온몸이 고통으로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찌르시고 주님을 가시채로 씌우고 채찍을 때리던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변호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변호를 하고 계세요. 주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죽이는 자들한테도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용서를 구했고 그들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변화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늘 가정이 천국의 소리가 들리는 사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가 되어서 온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